자, 우리 아빠는 게이머 제5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노엄이고요. 제 옆에는 저기 새아들, 저희 새아들 나와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자, 동시에 인사했는데 자, 첫 번째 혜성이부터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동고초등학교 2학년 6반 노혜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둘째 혜준이. 안녕하세요. 네,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려고 하는 예 노희준이고요. 자, 우리 해욱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하이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혜준이 4살 됩니다. 자, 오늘 보여줄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인데 사실은 저희 혜성이랑 혜준이랑 컴퓨터, 그러니까 PC용으로 지금 모두 설치하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엑스박스 1으로 지금 나온 마인크래프트는 많이 못했단 말이죠. 자, PC로 하는 마인크래프트랑 엑스박스1으로 하는 마인크래프트랑 어떤 게 다른가요? PC에서 하는 거는 아예 제작하는 작업대에다가 제작하는 거를 네.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밑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걸 익힌 다음에 저걸 하면 네. 편해요. 아, 그러면 엑스박스 1에 있는 마인크래프트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PC로 하면 좀 더 편하다. 네. 아, 그렇게 알고 있다. 자, 혜준이는 어떤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컴퓨터로 하는 거랑 엑스박스 1으로 하는 거랑? 둘 다. 아, 둘 다 재밌어요? 네. 우리 혜준이는 직접 모드를 요새 깔아서 합니다. PC에 있는 그 뭐 새로운 나온 모드가 있으면 뭐 제일 좋아하는 모드가 뭐죠? 혜준이는? 다 좋아요? 다. 네, 뭐 고광 모드, 뭐 결혼 모드, 뭐 그 다음에 뭐죠? 겨울 모드, 뭐 하여튼 별의별 모드를 혼자 다 깔아서 하는데 그런 모드를 깔고 싶어서 컴퓨터가 배우고 싶다는 우리 혜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직접 저는 빠지고요. 우리 혜성이랑 혜준이랑 둘이서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드는 그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새로운 세계 만들기로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아까도 했던 걸로 이렇게 블럭이 자 버텨주고 내꺼지? 응. 자 지금 네, 저렇게 네 명이서도 플레이할 수 있나 보죠? 지금 두 명이서 플레이하니까 그렇게 뜬 거고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집에 있어요. 야. 자, 형아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요. 어? 바꿔. 네, 바꿔야 되겠네요. 예, 지금 우리 집인데. 예. 네, 여기가. 밑에 화면 보시면 저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호박이고 투구에 뭘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준비해 놓은 게 이거랑 또 있는데 아까 망치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밑에 지금 화면이죠. 밑에 화면에 있는 게 저게 호박이다. 맞나요? 여기. 네, 그러니까 지금 혜성이가 밑에 거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다음 위에 거는 혜준이 화면이고요. 자, 혜준이가 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 호박밭을. 우와, 많이 네. 좋다. 여기는 돼지랑 닭이랑 네. 우리가 키우는 데인데 네, 지금 돼지랑 닭 우리에 들어갔네요. 돼지 생성. 그 다음에 돼지 생성. 돼지 숲이고요. 네. 얘는 당근을 먹여줘야 되면 당근을 먹여주면 얘네들이 뽀뽀 같은 걸 해가지고 바위를 놔요. 당근을 주면 서로 뽀뽀를 하고 아이를 낳는다. 네. 봐봐요, 보여줄게요. 닭도 네. 똑같은데 먹는 것만 달라요. 이 씨앗을 네. 이렇게 주면 네. 알아서 내가 하긴 하는데 지금은 예. 아직 알을 낳겠네요, 쟤는. 아니요, 알은 알은 낳고 아까 봤는데 예? 알이 아니라 진짜 닭이 낳더라고요. 아, 알이 아니라 닭을 낳아요? 네. 미리 먹어서 봐봐요. 이렇게 아, 이거 여기 아기다. 봐봐.
돼지는 당근. 그 다음에 닭은 씨앗. 아, 닭은 씨앗을 주나요? 그래서 붕가붕가리. 아, 붕가붕가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엄청 웃겼어요. 아, 붕가. 아, 그게 이제 붕가붕가인가요? 붕가붕가. 아, 예. 또 뭐 보여줄 것도 있나요? 네, 여기는 지금 호박씨를 심었는데 예. 지금 이게 다 자란 형태고요. 아, 예. 이건 지금 밀인데 예, 밀이군요, 가운데가. 이건데, 예. 지금 이건데요. 네네. 이게 다 자라면 이게 된 거예요. 아. 그 지금 수박인데 이게. 아, 끝엔 수박이다. 예. 수박인데 지금 잘 안 자라게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가 많혔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요 밀. 아, 망칠 수가 있어요. 뛰어서. 아, 그럼 망치는 건가요? 망쳤어. 아, 왜 누구나. 망치나요? 왜? 네? 아, 왜 내가 망쳤지? 아주 아주. 아, 아까 붕가붕가는 충격이었네요. 이건 붕가붕가를 진짜. 안 돼! 그 여기는 지금 여기는 안방이고 네. 네. 그 여기는 샤워실. 네. 샤워실. 우리 남자라서 뭐 상관없어요. 네, 남자도 상관없다. 미리 걸려. 그 여기. 그래서 바닥에만 물이 흐르고 있네요. 네, 여기가 얼음 주액에서 네. 지금 왜 여기 얼음이야 되는데 왜 다 파놨냐면요. 네. 나중에 봄이 지금 겨울이라서 다 눈 지역인데 네. 잘못하다 봄이 되면 이게 다 녹아가지고 네. 여기 있을 때 갑자기 물로 변해가지고 네. 못 나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놓은 거예요 바다. 아, 그러면 저기 아 이제 좀 위에 거 한번 보시죠. 그 노혜준 화면, 그러니까 위에 화면이죠. 혜준이 화면에 보면 저기 뭐 갈색인가요? 저기 노란색인가? 저기 보이는 게 있는데 저 뭐예요? 용암? 위요? 용암인데요. 아, 아까 용암. 우리가 네. 아까 했는데 막 놀고 그랬어요. 네. 근데 하필 네. 나무가 용암에 잘 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숲을 파괴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봐봐요. 여기 우리가 한 짓이에요. 아, 이게 둘이서 한 짓인가요? 네. 예. 네, 아. 저희가 네. 저희가 지옥도 갔어요. 그때. 그렇군요. 네. 지옥을 가 볼게요. 네. 어? 어? 아, 지금 지금 그냥 보여주는 거죠, 지금? 네. 네.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있다. 여기 흑요석이랑 네. 나오는데 네. 여기 옆에 설명 나오잖아요. 다이아몬드 곡괭이로만 네. 캘 수 있다고 아~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하 바위는 네. 불이 붙어 영원히 타오릅니다. 아, 걔는 불이 붙어 있나요? 잘 모르는데 네. 나중에 여기 지옥 가보면 불만 나타나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평화로움이라서 다른 악당들은 안 나오는데 아 지금 한번 들어가 평화로움으로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 아, 그 밑에가 그, 지옥이 이거는 영원 모래인데 여기 네. 옆에 화면처럼 이걸 예. 가는 속도를 낮춘대요. 아. 그 이건 지하 사막이 지하 요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서지는 지하 사막을 떨어뜨립니다. 부서... 아, 뭐 이런 것도 있군요. 밑에 자, 바닥에. 아, 여기에. 이건 버섯인 버섯인데요. 네. 지옥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네. 저 버섯도 있고. 그 여기 불. 네, 불도 있고요. 불로 가득하고 여기 발광석이 있는데 반짝이는 게 발광석 덕분이라 용암 덕분이라서 네. 여기 오려면 아까 그거를 필요하고 이게 이렇게 오면 네. 이게 흑요석으로 다 바뀌고요. 네. 이제 발광석 있잖아요. 이게. 아, 이게 발광석.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횃불보다 더 밝은 빛을 만들어내서 얼음이나 눈을 녹여 따서 일단 설명이 되게 자세히 잘 나와 있네요. 용광로 해서 재려놔요. 지하 성역을 만들고. 근데 이게 화면이 잘 안 좋은 게 그냥 마인크래프트랑 이게 좀 다르잖아요.
같은데. 여기 네. 보시면 장화는 똑같은데 다리 네. 보호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다리 보호대가 있네요. 네. 원래 스킨스인데 네. 그래가지고 흉곽 감옷인데 네. 이렇게 다른 게 있어가지고 아, 컴퓨터용이라? 그림만 보면 안 돼. 네. 그림이 딴 데로 가나요? 굴러가지고 그게 굴러가거든요. 아 굴러간다고요? 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PC로 이용할 때 네. 그 사람들 탈출해서 만든 사람이 잘 만든 거는 뭐 그럴 때 그걸 굴려가지고 날라다니면서 아니요 없다. 저희 집. 아 회장님 수정이 있네요 지금. 저기 하나 딱 있네요. 물. 딱. 혜진이는 뭐 하는 건가요 지금? 달걀을 왜? 왜 던지고? 아니 써본 거야? 네. 어 지금 형을 만났네요. 뭔가 좀. 어, 형을 공격한 건가요? 근데 지금 이게 크리에이트 모드라서. 아니 게임 모드지 게임. 크리에이트 모드인데요. 걔는 하늘에 날주고요. 보통 서바이벌 모드 때는 이렇게 돼지 심성 같은 걸 바로 만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제 밤에서 낮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아침인가요? 해가 졌어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안 살아. 알 것 같아. 이거 줘봐. 줘봐. 와 꺼내. 근데 이게 만약 이걸 버리고 싶은데 이걸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할 때 예? 그냥 B를 누르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예. 그 이걸 없애고 싶을 때 용암에다 예. 던져가지고 이게 없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죠? 예. 아, 뭐야 왜 부셔? 그 이게 좋은 점이 그때는 막 이거 이게 안 차 있어도 예. 이렇게 들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엑스박스 1에 있는 마인크래프트 화면인데요. 일단은 마인크래프트는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 이런 게임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모든 플레이는 저희 아이들이 다 한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진짜 연구하면서 직접 해보면서 만든 거라 제가 가르쳐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초등학교 교육 과목으로도 책정될 정도로 좀 교육적인 게임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기에도. 그 다음 퍼즐로 어떤 사물들을 만들고 아까 같이 뭐죠? 그 닭한테 뭘 줬죠? 닭에는 씨앗을 주고 그 다음에 돼지한테는 당근을 주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기가 생성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교육적인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아이들을 하는 걸 막지는 않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구성하는 구조를 그러니까 건물들을 만들고 뭐 가축을 생성해서 돌 보고 먹이를 주고 논밭을 가꾸고 이거 정말 좀 교육적인 것 같아요. 좀 제가 봐도 아이들 정말 재밌게 즐겁게 노는 것 같은데 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여기서 노예준? 그럼 해석은 없고 해준이는 뭐 하고 싶은 것도 있나요? 얘기하고 싶은 거? 게임을 하느라고 말을 안 해요 얘는. 자 그러면 저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 일단은 요번 주 마인크래프트 저는 솔직히 이 마인크래프트는 PC용으로도 애들이 하고 있지만 정말 교육적이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초등학교 들어가는 자녀 아니면 7살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추천해서 같이 하는 것도 참 좋겠다 라는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새해 첫 그 방송한 프로인데 뭐 새해 인사는 해야 되겠죠. 노예성 새해 인사 드려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혜준이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방송을 쭉 하려고 그러는데 좀 많이 힘들어요. 저도 좀 요새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미뤘던 것도 있고 게임도 좀 약간 좀 뭐랄까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 하게 되니까 위우만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다른 거 없을까 하고 하다가 마인크래프트가 생각나서 한 건데 좀 다음 주는 좀 더 알차게 저희가 준비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희 뵙겠습니다. 끝!